나리 나리개 나리 입에 따라 불고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정보를 모아 모아 전해드리는 우리 동네 정보통 김미진입니다. 제가 오늘 시작을요 좀 뜬금없이 동요로 시작해봤는데 어떤가요? 좀 귀엽나요? 이 동요는요 우리 아이부터 어른들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동요의 역사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이곳에 가면은 동요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우리나라 동요의 역사를 알 수 있다고 하니 발걸음마저 가벼워지는데요. 여기 보면은요, 한국 동요박물관이 여기 있대요. 지난 2014년 서희 청소년 문화센터 내에 한국 동요박물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네, 선생님, 사실 우리가 이 동요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워낙에 익숙하지만요, 동요박물관은 제가 오늘 좀 처음 들어봤거든요. 이곳은 어떤 곳인가요? 창작 동요라는 그 동요가 이제 역사가 90년이 넘었어요. 1924년에 푸른 하늘은 아수 이 반달이 최초의 창작 동요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요가 생긴 지 90년이 되는 해가 2014년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9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 이천에서 동요 박물관을 최초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동요 박물관인데요. 1920년대 동요의 출발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요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래된 동요 악보집을 비롯해 옛날에 사용했던 악기 등이 전시돼 있는데요. 동요를 듣고 부르기는 했지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는 잘 몰랐는데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가 아이들 손을 잡고 동요 박물관에 와서 아, 우리 엄마, 아빠는 이런 노래를 불렀단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런 노래를 부르는구나 하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동요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어졌는데 이제 이 동요 박물관을 방문을 함으로써 동요에 대한 중요성도 알게 되고 동요에 관심이 많이 생기고 또 많이 불러줄 수 있으면 이게 우리 박물관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물관을 둘러보며 어릴 적 불렀던 동요가 떠오르는데요. 추억이 새록새록합니다.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어릴 적 동심으로 돌아간 기분인데요. 저도 모르게 동요가 흥얼거려집니다. 이 동요라는 걸 그냥 별 생각 없이 어릴 때부터 그냥 불러오던 것 이렇게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곳에 오니까 구전 동요부터 시작해서 현재의 동요에 오기까지 어떠한 것들이 달라졌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아요. 동요가 생각보다 역사가 굉장히 깊은데요. 동요가 오랜 역사를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 아시나요? 어린이들의 맑고 순수한 동심이 담겨 있기 때문에 오래 이어올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가 동요교실인가 봐요. 아이들의 동요 부르는 소리에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동요교실은 매주 수요일마다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7세부터 초등 6학년을 대상으로 진행되는데요. 교실 가득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퍼져나갑니다. 우리 아이들이 동요를 배움으로써 어떤 것들을 좀 얻어갈까요? 예, 요즘 아이들이 매스컴 발달로 인해서 이렇게 성인처럼 아니면 청소년처럼 그런 막 신나고 그런 노래를 부르는데 거기 가사가 사실 그 나이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정서에 맞는 예쁜 가사를 가진 동요를 부르면 아이들 그 나이대에 맞는 그 안정감과 고운 심성이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 반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동요 교실은 50분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좀 전 어린 친구들에 이어 이번엔 고학년 친구들 차례. 시작! 난창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참새 한 마리 뚱뚱보가 될까봐 남들이 놀릴까봐 걱정이 대상 같아요. 와 진짜 언니는 무슨 꾀꼬리가 옆에 있는 줄 알았어요. 노래 너무 잘한다. 우리 친구 동요 배워보니까 어때요? 동요를 배우면
제가 옛날에는 동요를 진짜 못 불렀어요. 정말? 그래서 동요를 배우니까 발음도 좋아지고 음정도 좋아지고 다 좋아진 것 같아요. 동요를 배우며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은데요. 표현력이 풍부해질 뿐 아니라 창의력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한음한음 또박또박 노래 부르는 모습이 절로 미소짓게 만드는데요. 큰 목소리로 또박또박 노래를 부르다 보면 발표력뿐 아니라 자신감도 높아지겠죠.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동요교실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동요를 배우니까 친구들도 많이 생기고 동요도 많이 배우니까 좋아요. 율동이랑 그런 것들은 제가 잘 못했는데 그걸 배우면서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동요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면 되게 재밌고 즐겁고 좋은 것 같아요. 친구는 꿈이 뭐예요? 아이들한테 커서 아이들한테 동요를 가르치고. 아이들의 맑고 고운 목소리를 듣고 있으면 절로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동요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겠죠. 하지만 동요의 역사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이번 주말 우리 아이들과 함께 한국 동요박물관으로 나들이 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동요!